1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 단지인 아, 이미 타운하우스 단지가 타운하우스가 있으니까 예. 혼자 덩그러니 사는 게 아니에요. 오, 동네 예쁘네. 자, 이 집입니다. 3억 원대 귀한 주택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외관은 깔끔하다. 2016년 준공인데요. 2021년에 마당을 올 지금 눈에 보이는 마당 소품 전부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 미끄럼틀 누야. 기본 옵션. 저기다. 기본 옵션. 반려견 슈리가 있어서 집에서 운동하기 좋은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반려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슈리가 뛰어놀 공간이 생기는 거죠. 들어가서 집주인입니다. 예. 체감 한번 보시죠. 거실 체감 정말 좋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주방 보세요. 깔끔한 허브로 없는 인테리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층에 방이 있습니다. 있으면 돼. 일단 있으면 돼. 안 넓어도 돼. 방이 있습니다. 어우, 넓어. 린정, 린정.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계단 천장 보이세요? 저 위에? 저 위에 보세요. 역대급 캣타워. 캣타워야. 집주인분이 반려묘를 위해서요. 고양이 놀이터를 천장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양주 냥냥이들을 위한 양주 냥냥주택. 냥냥. 우리 강아지는 반려견이 있는데. 냥냥. 그러니까 강아지는 저런데 못 땡겨요. 반려견인데 양냥이 시스템이면은 반려견인데 강아지들은 저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아지 안 올라가죠. 무서워 무서워.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층 베란다입니다. 선풍처럼 돼 있네. 예. 야. 지금은 아이 방으로 활용 중인데요. 이사 오면 의뢰인 부부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죠. 자, 2층 방 들어가면요. 좁아도 돼. 여기 애기 방이 있네. 안에 뭐 화장실 같은 거 없어도 되고. 2층 방에서 야외 베란다까지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층에만 방 두 개가 있어요. 자, 됐다. 없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방이 세 개, 화장실 두 개에 2층쯤입니다. 자, 이 집의 가격은요. 매매가 3억 4천 원. 매매가 마당도 있고요.